야, 근데 여기 아 이거 가는 데마다 이게 아닌 것 같네. 여기가 식당인 거예요? 여기는 여기예요? 성 같아서. 와, 이런 거 있구나. 고급스러워. 저택 아니야? 여기. 여기예요?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집 아니야? 집 같은데? 여기 되게 LA 같지 않아요, 오빠? LA? 여기? LA 느낌 집. No. No. 성북동. 오케이? 엄청 좋네. 엄청 좋아. 와, 이 집 진짜 좋다. 아니, 이거는 식당 아니면 뭘까? 갤러리? 우와! 오빠도 이런 집에 아, 이런 데 살죠? 아니, 난 아파트 살잖아. 원래 이렇게 식당이야? 식당이겠죠. 드라마에만 나오는 것 같아. 예쁘다. 이게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동호일 수 있어. 어, 장독도 있어. 우와,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이거는 장독을 세팅하진 않았을 테고. 야, 와 여기서 살면 진짜 대박이다. 와, 이런 거 좋아 보인다. 아, 보니까 와. 야, 일단 들어가자. 와. 어디에 저기 안에 들어갈래? 안에. 여기가 뭐지? 100만 원짜리 한식. 여기가 맞아, 진짜 식당이면서 되게 100만 원이라는 게 1인당 1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인당 100만 원이라고요? 에이, 설마. 에이, 설마. 물론 제가 굉장히 비싼 음식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에는 마지막 남은 한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외국분들은 정말 한식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고 예술을 음식 속에서 맛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근데 뭐 앤드류 왕자도 왔었고 뭐 톰 브라운도 왔었고 뭐 존 말코 비치도 왔었고 여러 명이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음식을 먹으면서 아 한국의 문화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원 테이블을 원칙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한 팀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과정이 굉장히 길죠.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이 정말 진짜일까요? 여기 너무 좋아. 우와, 너무 예뻐. 우와, 여기 너무 예뻐. 우와, 대박이야. 너무 예쁘다. 대박이야, 어떡해. 우와, 나 드레스 입고 올 걸 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우와. 뭐야, 이거 진짜 그림이야. 와, 너무 예뻐. 또 고급스러워. 야, 근데 여기 진짜 100만 원이라고? 네? 아, 진짜, 와,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이거 의심할 일은 없어. 우와. 와, 너무 예뻐. 또 고급스러워. 아니, 근데 또 여기 또 약간, 와, 이거 모르겠네. 이거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자, 여기가 바로 함께 최고 100만 원 하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무조건 100만 원이 아니라 최고 100만 원인 거죠? 한끼 1인당 100만 원. 1인당? 1인당이라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양부왕자가 오늘 와서 600만 원이면 말도 안 되지. 양부왕자가 극찬한 VIP 한식 레스토랑. 아, 근데 이거는 좀 여기는 가자 같은데?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희 오늘 스태프들을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진짜 잠깐 비춰주세요. 아니, 그냥이 아닌 것 같아요. 전문적이신데? 그치? 자, 나오세요. 아, 스태프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우와. 근데 의상이 좀... 의상이 어떻게 그렇게 전통 옛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 되세요. 안 맞았어. 속상해. 아니, 근데 이게 자연스럽기도 하면서 또 뭐가 자연스럽고 안 자연스러웠지. 다 틀렸잖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닐 텐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저 1인당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뭐가 들어가길래 이렇게 100만 원이나? 글쎄요, 저는 제가 음식을 하는데 뭐 산지에서 올라오는 거를 계속 연락해서 받거나 가장 좋은 식자재를 구해가지고 하는 그 방법들이 음식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뿌듯함과 어떤 보람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연기가 아니거든. 연기가 아니지. 슬슬슬 나오시니까. 막힘이 없으셔. 이제 음식은 한국 사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음식에 사실 위상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100만 원짜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차하고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주차하고 이렇게 안 좋아요. 그냥 처음으로 동공이 흔들리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 근데 요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사실 요리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요?
저는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는데. 아, 어, 저 그럼 저것도 네. 본, 아, 저거는,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거는 뭐 바스키아 다음에 돈을 갖고도 살 수 없는 작가의 그림이에요. 아. 이건 카우스 거고요. 감사합니다. 바스키아 이런 거 이런 진짜로 관심이 없으면 몰라. 아, 근데 여기 소반집 아닌가? 소반 네. 전시회? 전시회장? 그렇지 않아? 소반들이 되게 많잖아. 고급스러운 소반. 이것도 그렇고. 갤러리라고요? 갤러리야. 여기 집일 수도 있고 갤러리일 수도 있고. 여기는 갤러리야. 여기는 갤러리야. 나 기억났어. 저 사장님! 나 기억났어. 저 사장님! 조성아 선배님 닮았어. 이게 음식이 아니네. 야, 이게 그냥이 아니네. 봐봐. 이거 너무 예쁘지, 오빠? 여기 있는 거는 하나하나가 다 너무... 모노 치즈 칸테마리. 자연살 더덕과 살치과 구이. 한우 조편. 석천 원소.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해. 나도 태어나서 원소지도 못한... 근데 이 메뉴판까지 만약에 제작을 했다고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이 봐봐. 이게 요리가 100만 원 할 만하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나 지금 메뉴판 자체가 이걸 사준다고 꼬리지. 우리한테 제작진이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진짜로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 밥 먹고. 와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쁘다.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김부부과 반찬이 하나씩. 예뻐. 오 마이 갓. So cute. 여기 뭐야 이거. 와 너무 예쁘다. 돼? 이건 뭐예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야? 그거 지금도 발라 먹는 거. 이게 30년 된 간장. 나이 간장 30. 맛있지? 와우. 어 맛이 다르긴 하다 간장도. 근데 맛있긴 해. 생선은 뭔가. 엄청 안에가 촉촉해요. 그리고 버섯 들어가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 의심을 하게 돼. 깨물었어. 아니, 입술 찢어졌어. 나 깨물었어. 너무 많이 썼나 봐. 엄청 세게 깨물면 피난다. 고기 씹는데. 근데 선민이는 내가 보기에는 맛도 맛인데 100만 원짜리에 많이 꽂힌 것 같아. 일단 먹어야 돼. 다시 먹어볼 수 없다. 그치?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난 너무 비판적인가? 그냥 비슷해. 그래? 네. 제일 맛있는 건 여기 그 아까 그 생선 껍질로 싼 어. 저는 그게 좀 바삭바삭할 줄 알았더니 눅눅했어요. 저는 그게 좀 바삭바삭할 줄 알았더니 눅눅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좀 약간 원래 눅눅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바삭바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그 대기업에서 만든 무슨 수정과 같은 그런 맛이 나요. 대기업만 나지 않아? 솔직히 대기업만 나지 않아? 근데 음식이 조금 차. 가자. 내가 말했잖아요. 에피타이저잖아요.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정도요. 야 이거 도통 모르겠네. It doesn't matter. 100만 원면 very. 오 마이 갓. 100만 원 내면 everything perfect 완벽하게 돼야 돼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아 들어야 돼. 아니 어느 정도. 아 들어야 돼. 아니 어느 정도. 그래요. 왔다 왔다 왔다. I've been lost in the moon. It's just too soon. Flying my way over to you. Distant closing. Feeling moments, body moving, tryna stay. Keep it simple to be fair. Got that touch that make me rush in. Now I know you don't know. Play it cool, take it.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왜? 그 뭐 여기 다들 어색하시고. 감사합니다. 얘기했잖아. 어색한 건 아니고. 너 초등학생 어색해요? 어색하게 만들었어.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되네요. 제가 어색하네요. 어떤 게 연습하셨어요? 뭐 다 연습했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맛있게 드세요. 오, 씨. 오빠. 뭐야, 지금 우리한테 승부수를 띄운 건가? 오빠, 머리를 쓴다. 우리한테 이제 머리를 쓴 것 같죠? 이제 진짜 방송을 아시는데? 내가 뭐냐면 완전 진짜 찐이지. 그냥 찐이에요, 오빠. 아니. 아, 연기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라니까. 아니, 이건 연기로 이렇게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이거 외워서 한다고 그래도 그럼요. 이건 안 된다. 언니도 우리 연기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때? 저렇게 하기 힘들어요. 아, 힘들다니까. 아, 송강호 선배님 오셔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지? 진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만약에 엄청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TV에 나왔고 이만큼도 안 틀릴까? 아니 할 수 있어. 안 그리고 아니 소스 드셔보세요. 이거 어디서 사오지도 못해요. 맛이 이거 먹어봤어? 참기름? 먹어봤어. 이거는 먹어야 돼. 해는 먹어야 돼.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아니 솔직히 맛있어. 대박이에요. 진짜니까. 여기 진짜다. 그리고 대박이야.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해 잘 자주 먹어. 너무 좋아. 다 자주 먹어요? 너무 깜짝 놀라. 예술이 어머 이거 완전. 너무 맛있다. 야 입에서 녹지? 녹아요. 대박이야. 근데 하나는 안 녹았어. 야 입에서 녹지? 녹아요. 대박이야. 근데 하나는 안 녹았어. 하나는 녹였는데 하나는 딱 너무 녹았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모르겠는데. 솔직하다 죄송 오빠. 이거 이게 불에라고 공기 공기 이거 이게 맵이 아 이거 이거 공기통 야 이거 나 약간 징그러서 못 먹겠네. 나도 먹었는데 그거는 저도 약간 못 먹는 편이에요. 먹어볼까? 오빠 먹어봐요. 내가 먹어볼래. 기름이 제일 맛있어. 나도 기름 너무 맛있어 진짜. 고추장도 상큼해. 맛있죠? 와우. 완전 쫀득쫀득. 어, 진짜? 찹쌀떡 같아. 너 찹쌀떡 같아. 야, 진짜 찹쌀떡 같아. 완전 쫀득쫀득 먹어봐. 오 마이 갓. 진짜 맛있어. 깜짝 놀랐어. 여긴 진짜입니다. 아니, 이건 진짜 나는 내가 먹어본 정말 평생을 먹어본 회 스시 이게 저희 이게 최고.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또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이거랑 얹어가지고 먹어. 너무 맛있어. 진짜. 나 지금 진짜 먹었던 거 중에 그게 뭐야? 염통? 불에. 아 그거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진짜. 맛있어. 나 불에 맛을 먹고 싶다 진짜. 뭐 찍어 먹었어요? 난 이거 근데 이게 처음에 먹을 때는 쫀득쫀득. 그러니까 그냥 쫀득이 아니라 쫀득쫀득. 그리고 고소하게. 맞아요. 넘어가. 그러면서 저는 안 넘기고 계속 입안에 둬먹거든요. 씹을수록 쫀득쫀득이 쫀득쫀득. 진짜 이게 표현이 그래. 똥꼬치다. 나는 근데 그 쫀득쫀득이 오바가 아니라 진짜 쫀득쫀득이야. 그치? 쫀득이야. 쫀득. 쫀득이 아니라 쫀득. 어, 나 오빠 나 마음 바뀌었어. 나 왔다 갔다 하지 자꾸. 진짜 같지? 이거 진짜 같네. 여기를 의심한 건 너무 맛있어. 아, 불에서 완전 갔어요, 전 지금. 감사합니다. 이걸 저희 가져도 되는 거죠? 네. 와,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희 대박. 가지는 거죠? 파우치요. 아, 그거는 저희가. 아, 이것도 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이거는 좀 그래도 이게 맞고 싶었는데. 그리고 하나 말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이렇게 비싼데면 이것까지 줘요. 다 줘. 그렇다니까요. 오빠 그때요. 컴온. 그때요. 이것도 줘요. 이거구나. 한 줘 그렇게 다 질수. 아 이걸 진짜. 저, 오빠 여기 가자. 왜냐 이걸 안 줬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 해서 이걸 선물로 감사합니다. 100만 원에 웃었습니다. 뭐하냐. 와 예쁘다. 우와 차가운 건가. 정말 이게 3월 제주 심해미역의 생전복 성게소스. 이건 뭐야? 네. 와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생전복인가 보다 이거. 너무 꼬들꼬들해. 전복 맛있다. 철학이고. 와 여러분 이거 가장 비싸고. 이거 성게알. 그래요. 어 너무 맛있어. So cute.
산향을 맛보다. 황금 깨꼬리 버섯이 있어? 감버섯, 솔버섯. 나 버섯 좋아하는데. 나도 버섯 좋아해. 버섯 좋아해. 야생 버섯을 이용한 버섯 요리. 이런 버섯은 처음 먹어. 나 이런 버섯 모양 처음 보는데? 직감이 좋아요. 나는 나뭇가지를 심는 것 같은데 넘어갈 땐 또 부드럽게 싹 넘어가. 맛있어요. 야, 이거 향이 많이 나네. 이거 진짜. 그치? 향이 강할수록 좋은 거. 아, 향이 많이 나. 버섯이? 장어 국물을 먹어본 적 있거든. 딱 이 빛깔이야. 버섯, 은이 버섯. 와, 버섯 진짜 맛있다. 야, 근데 이게 국물이 자꾸 손이 간다. 우리가 보통 꿀찜을 먹으면 일단 이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딱 일단 발골이도 있고 먹기가 너무 편하고. 정말 내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그 정도야? 맛있어, 맛있어. 먹으면 달라지니까. 진짜 맛있네. 아, 맛있다니까. 이건 제 것이다, 하진. 너무 예뻐. 이건 뭐예요? 이거 티라미수. 티라미수. 와, 너무 예뻐. 와, 와, 와 사진 찍고 싶어. 오 마이 갓, so cute. 와, 새콤달콤.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게 간이 너무 적당히 달콤해요. 엄청 막 연애할 때 맛이야, 연애할 때 맛.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막 so sweet. 어, sweet. 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연애할 때 맛. 야,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100만 원 느낌이 나긴 난다, 그지? 이런 소품도 나잖아.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한 3개인가 생략한 거야. 우리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이거는? 아, 넌 왜 이렇게 가져가? 아니, 원래 수비니어 줘요. 아니야. 수비니어 뭐지? 수비니어는 기념품, 기념품. 이거 기념품으로 가져가도 돼. 아니라니까, 수비니어 아니야. 에이,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주도 돼. 야, 100만 원 내면 이런 거 준다니까? 이거 가져가도 돼요? 안 됩니다. 아니, 왜?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영상. 앵글 됐어. Restaurant in the world 2012 completing an incredible hat-trick. Noma. 저분 아버지인가? 근데 왜 더 나이 들어 보이세요, 여기서? 여기요? 네. 들어가도 돼요? 네. 와, 대박. 잠깐만. 진짜로? 와, 대박. 잠깐만. 진짜로? 한식을 하는데 와인? 그렇지, 전통주가 있어야지. 잠깐만. 그래, 목적이 다른 걸 수도 있다니까. 와인바일 수도 있겠네. 와인바일 수도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내 힌트가 되게 이거는 너 연기다. 아니 아니야. 이거 나 진짜 너무 충격을 받는 오빠 공간이 와인들이 쫙 있는데 술들이 쫙 진열이 돼 있는데 전통주는 단 하나도 없어. 아, 이건 또 그러니까 뭐야. 봐봐. 그래? 외국 사람들이 오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한식을 먹을 때 전통주나 막걸리나 이런 거를 조금씩 곁들여서 먹는다고. 와인을 페어링해서 먹진 않아 잘. 근데? 아니야, 와인 먹어. 아니, 근데 여기서 근데? 아니야, 와인 먹어. 아니,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 와가지고 또 와인 여기서 먹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 해! You don't know that! 아무 도움이 안 됐어, 지금 와인 걸로 말하는 그러니까 what is your answer? 음식은 누군가 했겠지. 어딘가에서 누군가 했겠지, 여기서. 저 안에 다른 셰프님이 계실 수도 있네, 여기.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여긴 전집인데? 어, 여기 있는 데야, 여기는. 이 안일까? 있는 데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모든 걸 다 파는데 이것도 있는 거야. 아 근데 일단 여기는 일단 치킨집은 아니네, 그죠? 네. 약간 아 여기 무슨 술집 같아, 술집. 선배, 들어올 때 버젓이 이렇게 있는 게 이상하네. 버젓이 이렇게. 그치, 보통 식당 같으면 안 보이게 하겠지? 야, 근데 여기는 좀 티가 나는데, 이거는 좀... 근데 이 불판이 왜 있지? 고기도 구워 먹으니까. 여기 여러 개 파는 데야. 여러 개를... 아, 삼겹살. 아니, 근데 여기는 일단 치킨집은 아니란 얘기잖아, 그지? 아니죠. 메뉴가 초콜릿 치킨이 있다라는 거죠? 있는 거지. 아, 메뉴. 이거는 헷갈려 죽겠네. 근데 이 집이랑 초콜릿 치킨은 안 어울리는데? 아, 전혀 있을 법하지가 않아. 야, 있네. 크레이지 초콜릿 치킨. 크레이지 초콜릿 치킨. 이름부터가 이게. 이상해. 야, 이게 진짜라면. 아, 근데 여긴 가짜 같은데? 안녕하세요. 추억을 만든 사람 형만입니다. 초코치킨을 만든 사람이고요. 워낙 이게 다크 초콜릿이다 보니까 되게 진합니다. 초콜릿치킨이 생각보다 맛있거든요. 다른 치킨 브랜드에서 워낙 많이 찾아와서 이런 비법이라든지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먹어보고 포장지까지 다 보고 갔습니다. 매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실제로 효자 상품입니다.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이거 좀 이상 어색해, 약간. 이거 좀 약간 우리가 해놓은 것 같지? 그러니까요. 이거 아까 오다가 본 그 공인중개사 그거 같죠? 집. 치킨도 있긴 있네, 프라이드도, 그지? 이게 치킨이랑 초콜릿 붙었다고 갑자기 15,000원이 올라가는 게 이게 좀. 야, 그것도 그러네. 전체적으로 우리 제작진이 제작비를 생각했을 때 우리 팀 아니지 않아? 아, 들어도 안 돼? 아니, 되지, 되지. 네. 제작비가 좀 쫄릴 거 아니야. 매번 하나를 리모델링 하려면. 그렇지. 약간 제작비도 아낄 겸 메뉴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는 느낌으로 이걸 좀 세팅을 한 거지. 아, 헷갈리게 만들어, 또. 있어. 그래. 저게 맞아. 저 시간이 보이는 저 기름 튀김 저거 봐봐. 아까랑 너무 다르지? 느낌 달라. 달라. 아까 너무 새 거였지. 아무리 1년이어도. 야, 근데 아까 그 집 있잖아. 아무리 장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어도 맥주 호수가 너무 그 겉부분이 깨끗했거든? 근데 여기는 진짜 장사하는 그래? 데 같긴 해요. 아까는. 아까 1번이? 아니 일단 나 다른 걸 떠나서 뭐 가짜라고 하더라도 나 이제 맛은 좀 궁금해. 맞아요. 맞아요. 저도요. 그렇지? 일단 앉혀 보세요. Hey, sit down. Yes. 느낌이 확 오는데 여기는 가짜인 것 같은데? 여기는 원래 고깃집 같아요. 일단 사장님 모셔볼까요? 네, 어디 계시는 거지?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자를 하나 드릴까요? 아 나라가 참 또. 네, 고맙습니다. 제 옆에 앉으세요. 네. 네. 아, 사장님, 다른 것보다 여기가 이제 원래는 뭐가 주종목입니까? 종목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음식. 네. 전이라고 돼 있던데? 전이라고 돼 있던데? 아니, 다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도 없앴잖아요. 전이 아니에요. 없나요? 네, 없어요, 우리요. 좋아하면 판매합니다. 싫어하면 없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한 달 가는 것도 있고. 아, 이 말투는 약간 연기자 말투인데? 오케이, 사장님을 너무 곤란하게 만들면 또 힘드니까. 저기 죄송한데 여기 저 초콜릿 치킨이 있습니까? 있죠. 이승이 메뉴판에 붙어있죠. 이 메뉴는 얼마나 됐어요? 만든지? 그거 3년 좀 넘었어요. 안 없어졌네요? 네?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아.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 가지고 있어요. 없어진다면서요? 반응이 없으면 안 없어진다면서요? 그 반응이라는 게 너무 잘 팔리면 없앨버려요. 왜요? 왜요? 주방이 힘들어요. 왜요? 주방이 힘들어요. 네. 아니 그건 이상한데요? 네, 잘 팔리면 없애버리는 게 무슨? 그럼 안 팔리는 것만? 생각을 달리해 보면 충분해요. 그건 메뉴 때문에 딴 메뉴가 다 죽어요. 잘하는 싹을 짓밟는군요. 진짜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장님이 네. 진짜면은 네. 이건 진짜 여러 곳에서 마케팅을 한번 사장님의 마케팅을 연구해봐야 될 그거 같아요. 기발해. 잘 팔리는 걸 없애버린다고요? 뭘 없앴어요? 잘 팔려서? 육회 없앴죠. 육회? 육회를? 육회? 그다음에 쭈꾸미 없앴죠. 쭈꾸미 없어요? 다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사장님, 왜 크레이지인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영어로 크레이지 뜻을 모르시겠어요? 미친. 맞아, 그거예요. 저걸 왜 먹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어, 맛있어요. 새벽까지 너무 좋아해요. 근데요? 그다음부터는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생겨요. 착해져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사장님은 정체가 뭔데 이렇게 더 얘기를 너무 헷갈리게 하시지? 선배님, 네? 연기자분이시죠, 선배님?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연기자신데. 근데 초콜릿 치킨 왜 만드셨어요? 아,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슨 추억을요? 무슨 추억을요? 캠퍼스. 캠퍼스. 연이. 그다음에 먹는 건데 먹는 거 보면 이런 점포가 있었지라고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와! 이런 메뉴도 있었는데 너무 괜찮았어. 어, 이런 거 좋았었어. 이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의 마인드가 뭔가 추억을 만들어주는 가게를 만들고 싶다. 이거 이런 거 같은데. 장사보다는 비즈니스보다는 그거야. 추억들. 먹다가 애인 된 사람도 많고 헤어진 사람도 되게 많아요. 결혼도 한 커플도 있어요. 우와, 진짜. 초콜릿을 좋아하세요? 어후. 초콜릿을 좋아하세요? 어후. I love chocolate. 어후. I love chocolate. 어후. 안 좋아하는데 왜 만드셨나요? 근데 왜 이걸 만드셨냐고. 재밌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거와 내가 먹는 건 별개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개지. 여기 백종원 선생님 오시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이... 한? 아... 이... 한? 이틀? 3년? 13년이요? 네, 여기에서만? 이 동네에서, 관악구에서만. 네. 어, 좀 뭐 이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지? 약간 이, 어, 지금 실수를 크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몸에는 잘하신다. 그지? 네. 가장 많이 먹는 메뉴가 뭐예요? 여기서 많이 찾는?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땅콩이에요. 땅콩? 땅콩? 네. 저기 있네. 아, 여기네. 어, 마루먼즈 땅콩이 3만 원이.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땅콩이에요. 땅콩? 땅콩? 네. 땅콩? 네. 저기 있네. 아, 여기네. 어, 마루먼즈 땅콩이 3만 원이. 저렴하다. 아, 3만 원이 아니야? 비싸자. 아, 여기네. 어, 마루먼즈 땅콩이 3만 원이. 저렴하다. 아, 3만 원이 아니야? 비싸자. 3천 원 아니고 3만 원? 근데 저기 네. 제일 잘 팔려요, 3만 원. 아니요. 아니, 근데 마루먼즈 어떻게 나오길래 3만 원. 먹을 만큼 나옵니다. 푸짐하게 네. 나와요? 비싼데, 아니, 조금밖에 안 나와요. 푸짐하게 네. 나와요? 아니,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근데 3만 원을 받아요? 이 사장님. 아니, 잠깐만. 아니, 교육이 지금. 가짜시면은 잘 안 드신 것 같은데? 아니, 봐봐요. 닭볶음탕이 14,000원인데 마루만두 땅콩이 3만 원이에요. 간장조림, 삼겹살 이런 게 소대가 14,000원, 2만 원인데 마루만두 땅콩 3만 원은 난 납득을 안 마루만두 먹어보고 궁금해요, 마루만두. 아, 근데 왜 마루만두 3만 원씩이나 줘? 아, 저게 약간 아, 내 자랑인데 얘기해야 되나 싶으네. 네. 아, 내 자랑인데 얘기해야 되나 싶으네. 네. 여기 주 고객이 19살부터 25살까지가 거의 90% 넘어요. 네. 근데 학생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모님 돈을 타 쓰는 입장인데 이런 슈퍼에도 파는 땅콩 사다가 집에서 먹으면 충분할 걸. 이 비싼 데 와서 땅콩을 먹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못 먹게 하려고? 비싸게. 그래서 못 먹게 하려고? 비싸게. 그래서 못 먹게 하려고요? 못 먹게 하려고. 네. 생각이 전환이다. 네, 근데 그래서 처음에 5만 원 했다가 2만 원 깎아준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5만 원이요? 네. 이걸 어디까지 5만 원이요? 원래 5만 원이요? 아니, 마르난주 땅콩을 5만 원을 한다고요? 어, 판매는 자유죠? 아, 그건 그런데. 민주국가 아니에요. 어, 판매는 자유죠? 아, 그건 그런데. 민주국가 아니에요. 아, 네. 우기네. 13,000원인데. 네. 땅콩이 3만 원. 땅콩을 판매는 캐와야 되잖아요. 말려야 되고. 아, 땅콩을 판매는 캐와야 되잖아요. 말려야 되고. 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사오는 거죠. 사오는 거예요. 어, 이거 네. 실수한 거 같은데. 머리 아파. 나는 좀 마음을 정해. 나 지금 투표해도 돼요. 네. 아니, 난 지금 투표해도 돼. 나는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 저 말이 안 되잖아. 사장님, 그게 3만 원인데 13,000, 방건조조가 튀김하고 13,000원이라고? 그럼 이것도 그런 의도인가요? 집에서 먹어라, 밥 먹을 거면 여기 와서 먹지 말고. 어, 저건 싼 거예요, 되게. 아, 그럼? 쌀밥이 3,000원? 아, 여기 너무 어렵다. 아, 이 식당은 진짜 어렵네, 이거. 주 고객층이 대학생인 거예요? 네. 그럼? 반응들이 어떠십니까? 어, 미치죠.
미친데. 근데 인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인기 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편안히 별표는 몇 천 원? 내가 생각하는 꿈의 가게야. 어떤? 재미있는 위트들이 메뉴판에 담겨 있고요. 메시지와 사장님의 어떤 신념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아 근데 보통 이런 학교 주변에 이런 위트 있는 가게들은 금방 문을 닫더라고. 금방 문을 닫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런 가게 좋아하는데 사장님이 위트 있고 막 메뉴도 이렇게 센스 있게. 근데 이런 가게가 오래 못 가는데 이게 지금 아 이거 신기하네. 아니 사장님 보러 오고 싶어요 근데. 와우. 나 먹어봐야 되겠어. 일단 그러면 저 치킨을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궁금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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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저기 마른 안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마른 안주. 너무 비싸서 그거는. 아 진짜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 아까 내가 딱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는데 많이 파는 게 목적인 그 장사에서 일단 많이 팔리는 메뉴를 많이 파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메뉴를 안 하신다니까 여기 되게 엑스클루시브 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게 오빠 여기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든 안 맛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is he fake or not? 어. 이 사람이 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가 수상해요 자 이제 나 치킨 나오세요 앉으세요 아. 아니 근데 나는 일단 궁금해 초코치킨이 그지? 네. 아, 이름 너무 귀여워 초코치킨 초코치 초코치킨 오 맛있게 우와 뭐야 우와 시 어 색깔부터가 아니 뭐야 이게 no. 근데 잠깐만 비주... 잠깐만 아, 근데... 네. 초코 냄새 잠깐만 잠깐만 I love chocolate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해 어 사장님 네? 이게 이거 판다고? 냄새가 이런 거 진짜 한약 냄새 나지 않아요? 초코 맛이야 아, 근데 비주얼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 선지가 조금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듯이 아, 음식도 철학이 역시 아 잠깐만 일단 먹어볼게 살짝 조금만 더 먹어볼게 나 자신이 없는데 사실 다 같이 먹을까? 와 초코바 세입까지 맛있다고 했어 근데 우리 할 때 막 나쁜 거를 먹이 세입까지 맛있다고 했어 근데 세입까지는. 우리 할 때 막 나쁜 거를 먹이진 않겠지? 맛있는데? 나도 맛있긴 해 진짜 첫맛은 초코맛 많이 나는데 끝맛은 치킨맛 끝맛은 치킨맛이 나요 그리고 약간 뒷맛이 매콤하네 전 이거 처음 먹었을 때는 어? 도넛을 먹는 느낌이 들다가 마지막에 치킨 맛이 나면서 아 이거 치킨이었지 근데 먹다 보면 뒤에서 이제 조금 매콤한 맛 같은 게 좀 나면서 단짠의 약간 끝이라고 좀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 초콜릿이 진짜 맛있네 그럼 완전 생초콜릿 녹여서 아니 근데 진짜 건데. 생초콜릿 이게 사장님이 초콜릿이 그냥 어디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고 초콜릿이 콕 촘촘하게 다 묻혀져 있잖아요 중탕을 꽤 오래 하신 그죠? 거예요 이거 중탕해야 되거든, 녹이려면. 나 이거 소주 두 병 먹으면 왜 술 많이 취하면 해장하려고 칼로리 높은 거 찾잖아. 맞아요, 맞아요. 바로 시킨다, 이거. 간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짭짤하게. 입에서 초코 냄새 너무 나는데. 입에서 초코 냄새 너무 나는데. 입 좀 절로 돌려서 얘기해 줄래요? 어, 초코가 너무 진동을 하네. 비주얼은 보는데 먹었는데 버끗에서는 약간 매운맛이 나. 근데 다 씹어야 돼.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똑같네, 맛이. 왜 그래, 민석 왜 그래? 너무 황당한 맛이야. 근데 이게 맛 이상하지 맛이 막 맛없는 건 아닌데 그냥 디저트로 생각해야 돼 치킨으로 생각하면 어때 어때 오 이상해 먹는 순간 막 진저리가 쳐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엄청 달다 조금 초코가 연해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야 이게 다크 해야지 이 맛이 안 느끼해 야 근데 그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근데 내가 기가 막히게 지금 내 놀라운 게 뭐냐면 사장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세 개 정도 먹으면 서로 미룬다 그랬잖아. 세 개 정도 먹으면 서로 미룬다 그랬잖아.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구나. 먹여주게 되네. 많이 먹으면. 근데 생각보다 이게 호불호가 있고 우리 쪽은 그래도 좀 그냥 뭐 괜찮은 편? 그지? 근데 저기서는 완전 불호네. 근데 살이랑 먹었을 땐 괜찮은데 껍데기랑 먹었을 때는 궁합이 안 맞아. 아, 나? 예. 네. 아니, 근데 자꾸 땡겨. 근데 이게 아니, 맛있어요. 묘하게. 아리송한 맛이야. 먹방 유튜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첫 맛은 그냥 빵, 빵에. 빵 같아, 빵. 이게 잊어버린 거야. 우리는 지금 이미 머릿속에 지금 너무. 근데 이거 다 먹은 사람 있을까? 나 근데 계속 먹고 있잖아. 오, 진짜 네? 오, 진짜 그러네요. 오 마이 갓. 오, 진짜 계속 맛있어요, 오빠, 진짜? 어, 괜찮아. 근데 이 맛이 안 느끼해. 난 맛있는데. 나도. 그리고 매콤해, 새콤한. 초코송이 과자 맛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을만 하진 않아요. 근데 오빠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것 같아.
그쵸? 좀 생각 없이 먹는 거죠? 까먹은 거죠? 나 생각하면서 먹는 건데? 나 생각하면서 먹는 건데? 나 지금 무지하게 생각하면서 먹는 거거든? 오빠 봐봐, 입 봐봐. 입 닦아주고 싶어. 근데 진짜 계속 먹어. 나 몰랐어. 응. 그건 아니야. 맛있어. 오빠 이빨 좀, 입 좀 닦아줘요. 내가 불쌍해. 우리 오빠. 여기 진짜 장뜬 야, 근데 농담 아니고 내 친동생보다 나를 더 챙겨, 지금. 불쌍해. 내 친동생들보다 더 챙겨, 나를.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애들이 크면. 어머. 아유, 우리 재석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내가 왜 불쌍하니? 아니, 내가 먹을 때 이거 입에 이렇게 장. 뭐 주워 먹은 것도 아니고 너희 사람 똑같나 하면 내가 똑같이 먹었는데.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심각하게 묻었었어요. 입이 튀어나와서 그래. 입이 튀어나와서 근데 막아서. 아 나 정말 얘는. 아 모르겠네. 근데 이상하게 난 이 집이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 진짜인 것 같아요? 네. 나도 진짜. 응. 감으로는 여기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내가 혼자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작품이 우리 제목이 식스센스잖아요. 가장 반전일 것 같은 이게 가짜여서 가장 반전일 것 같은 집이 가장 반전일 것 같은 이게 가짜여서 가장 반전일 것 같은 집이 가짜인 거야. 그치? 오, 도할 것 같아. 그치? 도할 것 같아. 처할 것 같아. 언니 말하는데 처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너무 누글누글해. 언니 말하는데. 제시가, 야, 나는 제 집에서, 어우, 누글누글해. 언니, 근데 힘이 안 좋지. 처할 것 같니? 나도. 일단 갑시다. 와, 근데 이거는. 갈까요? 아, 이번엔 시각 봐야겠다. 어? 지금 여러 가지 초코로 일단 모든 걸 했네요. 그러면 치킨이 없었어. 대표적인 메뉴가 치킨인데 초코를 사랑하는 덕후라고 하기에 뭔가 개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치킨 이제 맛있어. 와, 내가 할게요, 언니. 치킨 만들지 않았어. 한 번만 더. 진짜네. 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요거 둘 다 봐도 되나요? 여기 밑에. 여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진짜야. 와, 초코 진짜 많다. 제조가 8월 2일이야? 최근에 사셨네, 김말이를. 사장님. 네? 혹시 실례지만 김말이 튀김 있잖아요. 네. 구매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맞췄어요. 제조년월이 8월 2일이었거든요. 김말이 튀김 들어온 게. 알고 계시네. 저까지 알고 계실 순 없지. 여기 진짜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형사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형사였어요. 김형사. 이렇게 불려왔는데 제가 딱 사람 눈 보면 잘 압니다. 왠지 이 집 사장님이 무슨 연기사처럼 능수능란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그거예요. 저걸 왜 먹어요? 선배님, 네? 연기자분이시죠, 선배님? 근데 저는 우선 봤어요. 그 동공 안에 있는 진실을. 지금까지 종합했을 때 두 번째 사장님은 너무 막 이렇게 선수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가 가짜인데 세 번째 집 가면 모든 게 딱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